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IT가 보이는 IT부입니다. 제가 이사를 하느라고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정리할 게 조금 많이 남아서 얼른 정리를 끝내고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구매하게 되어서 아직은 많이 써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써보고 갤럭시 탭 S7에 대한 좋았던 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리뷰해 볼 예정이고요. 저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 구매했는데요.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키보드 커버를 5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고가 많이 없다 보니까 스마트 커버의 경우에는 주문 일자에 따라서 1주에서 2주 정도 배송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이 비싼 갤럭시 탭 S7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그 키보드 커버가 도착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케이스 4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4개 중에서 2개는 젤리 케이스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스마트 커버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한번 구경해보실까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4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TPU 젤리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자체 가격은 4,500원이고요. 배송비 2,500원을 합쳐서 총 7,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일반적인 젤리 케이스와 같은 재질이고요. 뒷면이 반투명한, 반투명하다기보다는 불투명한 그런 색깔이 하나 있고 검은색으로 된 케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말랑말랑한 재질이고 가벼운 대신에 그만큼 두께는 좀 얇은 편이어서 보호력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옆면이나 테두리 부분은 조금 두껍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보호는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케이스 자체의 무게는 125g으로 570g인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케이스 무게까지 합치면 약 695g 정도가 되겠네요. 무게의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일 것 같고요. 뒷면은 유광으로 반짝반짝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안쪽면은 거칠게 처리가 되어서 반투명이라기보다는 약간 간유리 같은 불투명한 재질인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여기 뒷판을 제외하면은 뒷면의 이 부분과 테두리 부분은 색깔이 드러나는 편이긴 하고요. 카메라 부분도 보시면은 이번 S7은 파툭티가 좀 많이 튀어나온 편인데 이거보다는 좀 높게 케이스가 제작되어서 파툭티는 보호는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S펜을 장착하는 부분에도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S펜을 보관하면서 다닐 수도 있고요. 또 이 케이스의 특징은 굉장히 얇은 재질이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도 S펜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케이스가 얇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잠깐 수납하실 때는 여기 밑부분에 수납을 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꺼내서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뒷면에 이렇게 수납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치가 가능하다는 점은 좀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경우에는 버튼이 많이 함몰되어 있어서 누르기가 힘든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버튼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누르기가 상당히 수월해졌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힘을 줘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옆부분에 스피커 부분과 C타입 단자에도 다 구멍이 뚫려 있고요.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양손으로 쥐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기에도 수월할 것 같고요. 이 케이스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요. 굉장히 가벼우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뒷면에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윗면에도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두께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S펜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렴한 젤리 케이스에 이어서 RR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마하 케이스인데요. 가격은 19,800원이고 배송비 2,500원을 합쳐서 총 22,3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일단 젤리 케이스 치고는 좀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7,000원짜리 저렴한 케이스에 비해서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젤리 케이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게감 있고 두껍고 딱딱한 그런 재질인데요. 무게를 보시면은 185g이고요. 갤럭시 탭까지 착용하게 되면은 약 755g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무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무게감이 있는 만큼 테두리면이 굉장히 두껍게 제작이 되어서 떨어뜨리더라도 충격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뒷면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유광 재질인데 안쪽면은 도트 패턴으로 조금 거칠게 표면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비싼 제품이니만큼 테두리 부분은 굉장히 견고하게 잘 제작되었고요. 이런 스피커 부분이나 C타입 단자 부분은 다 구멍이 뚫려 있고요. 버튼의 눌림감은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데도 살짝만 눌러도 버튼의 눌림감이 많이 좋아졌네요. 가격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에 디테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뒷면을 보실까요? 오, 뭔가 완전히 투명한 건 아닌데 뒷면의 색깔이 오묘하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예쁜 것 같은데요. S펜을 장착하는 부분은 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데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요. 당연히 카메라 카툭튀도 보호는 해주고요. S펜을 한번 장착해 볼게요. 자, 딱 정 사이즈의 형태로 크기가 제작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제품은 테두리 부분이 조금 두껍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저렴한 젤리 케이스와는 달리 이 상단에는 S펜을 보관할 수는 없고요. 이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S펜을 꽂아가지고 보관하실 수도 있고요. 빼실 때는 뒷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S펜을 이렇게 뽑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방에 뭐 넣고 다녀도 떨어질 염려는 없기 때문에 S펜을 잃어버릴 염려는 덜어주셔도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체 때문에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펜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단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S펜을 쉽게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말랑말랑하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단단한데요. 사용하다 보면은 늘어나서 좀 헐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점이 우려가 되긴 하네요.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버튼의 디테일, 테두리를 좀 더 견고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뒷면 디자인은 어느 정도 살려주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해주는 그런 장점, 그리고 S펜을 따로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젤리 케이스에 이어서 스마트 커버 두 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뾰로롱. 다음으로 스마트 커버 두 종을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아자 케이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뷰시 스마트 커버라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아자 케이스가 15,400원, 뷰시 제품이 26,800원이었고요. 두 제품은 되게 비슷합니다. 속을 보셔도요. 어? 같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부까지 거의 비슷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뒷면도 보시면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싼 뷰시 제품은 카메라 홀 부분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고, 15,400원의 아자 케이스는 카메라 부분과 S펜 수납 공간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재질을 보셔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하단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을 제외하면은 여기 뒷면도 TPU 재질이고 강도나 연성 뭐 이런 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아자 케이스가 인조 가죽의 형태라면 뷰시 제품은 패브릭 느낌을 낸 PU 소재고요. 일단 옆면도 보시면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 아자 케이스는 365g, 뷰시 제품은 388g으로 뷰시 제품이 조금 더 무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까지 착용하면 아자 케이스는 거의 한 920g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뷰시 제품은 958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1kg에 달하는 그런 무게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한번 아자 케이스부터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꺼지는 스마트 커버를 지원하고요. 자석 부분이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떨어지면은 화면이 켜지고 붙으면은 화면이 꺼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끝부분에도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으시면 알아서 척 하고 달라붙고요. 뒷면을 보시면은 구멍이 일체형으로 뚫려 있어서 S펜에 의해서 카메라 부분이 조금 손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긴 한데요.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는 칸이 독립이 된 뷰시 제품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상단에도 붙여보겠습니다. 어? 상단에도 붙네요? 오! 아, 근데 처음에 젤리 케이스에 비해서는 부착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버튼을 보시면은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번 눌러볼까요? 쉽게 잘 눌리는 편입니다. 다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소리가 들리죠? 거치를 해볼까요? 이 부분과 여기 끝부분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탁 하시면은 삼각형 모양으로 부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우실 수가 있는데, 각도는 이거 한 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각도를 수정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세워두시고 이 앞에다가 뭐 키보드나 마우스를 두시고 덱스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 아랫면에도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되고, 빼실 때는 이렇게 하단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 손을 넣으셔서 빼시면 되는데 좀 빼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여기 위에서
손가락 하나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큰 힘을 줘도 넘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S펜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치를 하시고 도트 필기를 하면은 흔들림 없이 필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손바닥을 올려놓고 힘을 주면서 필기를 해도 흔들림이 있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26,800원에 UC 커버도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가전 제품과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덮개가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자석 있고 이 부분에도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여시면은 화면이 켜지고 닫으시면 화면이 꺼지는 그런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홀 부분을 제외하면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아래에는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끼우시고 뺏을 수 있는데 여기 하단에 구멍을 통해서만 밀어가지고 빼셔야 되는데 이 제품 또한 스탠드 형태로 거치할 수 있는 형태이긴 한데 아까 제품보다는 뒤로 누운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아까처럼 글자를 쓰시고 하는데 무리 없이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고요. 버튼의 경우에는 툭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아니고 약간 함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눌리긴 하는데 그다지 눌림성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 커버 두 점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조금 더 디테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카메라 부분에 디테일이 있는 것은 만 원 더 비싼 제품이 우수하긴 했는데 버튼의 눌림감이라든지 여기도 뭐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뷰시에는 S펜을 상단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부착은 되긴 하는데 금방 떨어지고요. 15,400원과 26,800원이라면 조금 더 가성비 제품을 찾으신다 하면은 15,400원의 이 아자 케이스도 나쁘진 않은 선택일 것 같고요.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은 두 제품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제품을 구입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갤럭시 탭 S7에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외에도 가격대도 정말 다양하고 디자인도 정말 다양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구입한 제품 내에서는 다 무난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들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케이스가 있다면 한번 구입을 하셔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곧 있으면 구독자 2,000명 나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